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입니다. 저번에 사마귀를 사과식초로 제거하는 거를 한번 영상을 띄워드렸는데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사과식초 말고도 예전부터 많이 써왔던 게 오레가노 오일이 있어요. 오레가노 오일이 사마귀나 지루성 두피, 검버섯 이런 데 굉장히 잘 듣거든요. 무좀에도 당연히 듣는데 오레가노 오일을 보면은 이건 옛날부터 굉장히 많이 써온 오일인데 장내 이상균 증식 15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항염증 효과, 류마티스라든지 자가면역 질환, 통증에도 도움이 되고 발톱 무좀, 아까 얘기했던 사마귀, 쥐젖, 지루성 피부염, 검버섯 이런 데 도움이 됩니다. 사마귀는 HPV,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발되는 피부 질환인데 오레가노가 여기 효과가 있습니다. 뭐 오레가노 오일은 사실 논문도 많고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된 오일이고 기생충 바이러스 박테리아 균을 죽인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 성분 자체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균 성분이 티몰이라는 것도 있고 카르바크롤, 테르펜, 로즈마리산, 나린진, 베타카리오필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나씩 언급하는 것은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레가노는 직접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증상들을 완화시키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면은 손에 되게 사마귀가 많은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생이 사마귀를 따려고 그러면 몸을 붙잡고 레이저로 해야 되니까 엄청 막 힘듭니다. 사마귀가 이제 손끝에 쫙 펴져 있는데 10분의 1에서 한 3분의 1 정도의 코코넛 오일 같은 캐리어 오일에 희석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바릅니다. 피부가 두꺼울수록 변변이 두꺼울수록 강하게 바르고 피부가 얇고 변변이 넓을수록 옅게 희석을 합니다. 강도는 약간 약한 듯이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강하게 하면은 피부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순간적으로 탈락이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하시는 게 좋고 탈락이 심하게 안 일어나게 해서 혹이라도 상처가 안 나게 하려고 그러면 처음부터 강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사진을 보면은 손끝에 이렇게 사마귀가 굉장히 많은데 얘를 매일같이 한 달을 발랐더니 사마귀가 깨끗이 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미세 면봉을 활용해서 원액을 손톱에 바르는 경우도 있는데 무좀약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이런 방법을 쓰기도 하고 무좀약에 부작용이 있는 분들도 이런 걸 쓰죠. 보통 B형 간염, C형 간염, 간이 안 좋은 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새로운 손톱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사마귀를 떨어뜨릴 때도 쓰는데 검버섯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 보면 여기 이분은 무릎에 굉장히 두꺼운 사마귀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매일같이 조금 강하게 희석을 해서 바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은 피부가 되게 평평해지고 깔끔하게 낫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루성 두피에도 많이 사용하는데 지루성 두피는 말라세시아라고 하는 무좀균이 많이 증식을 하는 건데 오레가노 오일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하루에 한 방울 정도만 머리감을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바르시면 그것만 해도 부작용이 없이 내성이 없이 지루성 두피가 잘 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그 외에 뭐 오레가노 효과라고 그러면은 뭐 요로 감염증, 그다음에 호흡기 감염. 질염에도 효과가 있고 기생충 감염, 일부 기생충에도 효과가 있고 오레가노 성분이 강력한 항균 효과가 있어서 항생제 내성에도 도움이 되고 그 외에도 리스테리아, 사몰렐라, 대장균, 세균성 이질 같은 식품 매개성 장염 치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해충 방지, 벌레 물린데, 포진, 비듬 뭐 이런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드름에도 효과가 있고요. 조금씩 희석해서 먹으면 인후염도 완화시켜주고 그 외에 전신적인 관절 근육 통증, 류마티스, 염좌 경련 등도 완화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오레가노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많은 그런 오일이고 항암 효과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 사과식초로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오레가노 오일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